한쪽에서는 신고가, 또 한쪽에서는 미분양 폭증.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어떤 식으로든 집을 사게 만들려고 수작질을 하는데, 지금 가려져 있는 미분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수 있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따위에 관심이 없는 상황일까요? 후자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따위가 사람들의 관심이 못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거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의 일상이 지금 매일 같은 하루하루가 걱정과 고민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점점 식어간다. 언론에서 신고가 행렬이다. 또 20억 찍었다. 25억 찍었다. 동탄 25억. 라고 얘기해본들 사람들이 그냥 웃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살아. 라고 얘기하고 그냥 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실제 상황은 부동산이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더 두려운 마음으로 현실을 내다보고 지내는 게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현실을 좀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되게 저렴하나요? 아니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떠받들려고 기준금리도 안 올리고 3.5%인 상태로 버티고 있고, 뭐 신혼부부들 연소득 5천만 원까지 뭐 대출을 뭐 금리를 얼마로 낮춰준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들 모두 다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너희들은 돼지다, 쓰레기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윤석열 정부는 한결같습니다. 가진 자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세금 감면, 세금 혜택, 지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아, 정말로 정말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기득권 정부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따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는 실생활에, 현업에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갖춰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은 마지막 호구를 잡아서 떠넘기려고 하는 수작질로 지금 계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앞으로 인생 50년이 그냥 순삭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걸려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 산다 그러면 떠도 말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걸려든 영끌들이 서서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언론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단이 2%대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좀 낮아지겠구나. 나의 대출금리도 낮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착각입니다. 스트레스 SR 50% 적용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면 가산금리 더 부과되고, 아무리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 영끌아니들의 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남들은 대출금리가 1% 2% 내렸다고 하지만 나만 1.5% 2%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압니다. 아, 이게 시용점수 테스트 해가지고 나에게만 가산금리를 부과한 거구나. 내가 걸려든 잡힌 물고기구나라는 걸 한참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산금리가 무슨 얘기인지, 스트레스 SR이 뭔지, 경기 대응 완치 자본 적립이 뭔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미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이 금융권에는 시행이 됐습니다.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지만, 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1% 적립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1% 적립하려면 이제 대출자들에게는 1.5% 2% 부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대출자들에게 1%씩 다 올릴 수는 없는 거고, 대려 감면해 줘야 되는 이도 있다 보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2%, 어떤 이에게는 2.5%, 어떤 이에게는 1.5%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참 이제 어마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 험장난 일들은 빚낸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금융권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가산금리만 계속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금융권들도 충당금 적립하고 자기네들 이제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 대략 25년, 26년, 한 27년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한 27년 하반기쯤부터는 금리를 다시 낮춰주고 또 저금리로 아마 유인하는 그런 정책들을 또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들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지금은 적어도 아니다. 지금은 적어도 집살 시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2024년 6월, 7월. 지금은 아니다. 대략 2026년 7월부터, 2026년 뭐 7월부터 12월 이쯤부터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따위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살아가는 생활,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전세가가 오른다. 뭐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전부 다 바꾸겠다. 뭐 대기업들이 부동산 월세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서민들을 상대로 더 착취하고 더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윤석열 정부가 수작질을 벌리고 있는데, 이 개막장 정부죠. 개막장 정부. 이러한 정부가 저 짓거리를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제발, 제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일상을 좀 뒤흔드는 건 최대한 좀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가 폭망인 거고,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너무 개막장에서 벌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김건희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가인권위의 결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참 비아냥거리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개막장 짓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걸 대놓고 저렇게 보이는 저런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저들을 대통령 후보라고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요. 한 놈은 술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온갖 개막장 짓을 하고, 또한 년은 대놓고 저렇게 받고 다니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참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암담할 뿐입니다.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두고 보면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흘러가지는 않을 거고요. 부동산발 경제 쇼크가 우리네 경제를 되게 강타할 겁니다. 지금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영끌족들, 다주택 다중채무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이 몰락하는 순간 이 한국의 경제가 아마 뒤흔들릴 거다라고 보면 맞고, 그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많은 교훈들을 갖고 살게 될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몰락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끌족들이 얼마나 많이 몰락할지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영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조용히, 조심히 세상을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